지금 할 거는 여기 있는 거 there is there are 그 다음에 here is here are 이거 돼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많이 보신 거죠. 많이 보시는 건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냐면 많이 틀리니깐요. 자, 여기다가 제가 체크를 했는데 얘네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유도부사라고 합니다. 유도한대요. 무엇을 유도하냐면 주어를 유도합니다. 그러면 얘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도치 문장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시죠. is가 있다는 것은 여기 주어 자리에 단수가 있다는 거고요. are 있다는 것은 여기 복수가 있다는 거죠. here is도 마찬가지예요. here is가 있으면 여기 단수가 있다는 거고요. 얘가 있으면 여기 복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문제로는 어떤 게 되어져 있냐면 여기 있는 꼬리들이 문제로 많이 제시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there is there라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거를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몇몇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here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여기 무엇이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고3 문제에 이게 있었어요. 이게 고3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어떤 거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 거죠? 맞아요. 추리에 초점을 둬서 얘가 주어고 단수가 됐으니까 여기에 단수 동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there 다음에 here 다음에 어떤 게 오냐면 have pp 꼴로 막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의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게 has로 되느냐, have로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는 기본적인 공식이 이거니까 말이죠. 알겠죠? 요거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